안녕하세요, 소꾸입니다. 라밤의 기타가 버전이 3로 나오면서 생긴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. 라밤의 3는 현재 두 가지의 바디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. 36인치와 38인치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.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치 단위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두 개가 크기가 다르다는 것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로 다른지 좀 체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체감되는 부분, 이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. 먼저 제가 안고 있는 이 기타는 현재 라바미 3 36인치 모델입니다. 이 36인치 모델은 이전에 나왔던 라바미 2와 동일한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큰 버전의 38인치가 새롭게 출시한 거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두 모델 어느 정도로 크기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보자면 일단 우리가 익숙한 센티미터 단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. 가장 넓은 부분을 쟀고요. 전체적으로 곡률이 되어 있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그 정도 사이즈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가장 긴 부분을 확인해 보면 대략 44cm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하단부 가장 넓은 부분을 재보면 대략 33c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폭은 어떨까요? 폭은 대략 11cm 정도 되고 있습니다. 38인치는 같은 부분을 재서 비교해 봤을 때 대략 48cm 정도 되는 길이를 갖고 있고요. 하단부 길이를 한번 살펴보면 제일 넓은 쪽이 대략 36인치 정도 되고 있습니다. 폭은 약 11cm로 거의 동일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결국 36인치와 38인치는 요 전면부의 사이즈가 다르고 요폭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좀알수 있었습니다. 한번 사이즈를 비교해 보겠습니다. 지금 제가 안고 있는 이 모델이 36인치 모델입니다. 그리고 지금 안고 있는 이 모델이 38인치 모델입니다. 어떻게 사이즈 비교가 조금 되시나요? 실제로 이 정도의 사이즈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두 모델 소리는 어떻게 다를까요?
네, 이렇게 라밤이 3 36인치와 38인치의 크기 비교, 그리고 또그 크기 차이에서 오는 사운드 비교도 한번 해봤습니다. 이두 모델의 사운드를 비교해봤을 때 실제로 38인치가 바디가 큰 만큼 울림도 더욱 크게 느껴졌고요. 확실히 볼륨감도 더 크다고 느껴지는 그런 기타였습니다. 그에 비해서 36인치는 그것보다는 조금 작은 울림을 갖고 있었고, 그 작아진 만큼 한음 한음은 더 또렷하게 들리는 효과가 충분히 느껴지는 모델이었습니다. 이렇게 이두 모델의 사이즈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.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